아이고. 아이고. 월요일 평일 불법 출조입니다. 오전 시간만 잠깐 하려고 해가 지금 뜨고 있는데 바로 내렸어요. 해 뜨자마자 나가려고요. 안녕하세요. 멀미하는 선장 차보입니다. 지금은 월요일이고요. 불법 출조 나왔습니다. 오전 시간만 잠깐 하고 올 건데 참돔 타이라바 오늘 낚시할 거거든요. 잠깐 하는 거라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지금 빠르게 나가서 몇 번 담그고 그러고 신나게 놀고 오겠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! 책상 이거 썼거든요. 구독자님과 함께하는 방송 차보이 멀미하는 선장 차보이입니다. 지렁이 지렁이 네 마리 달려 있었는데 한 마리 어디 갔지? 배스 그거는 하실 수는 있는데 자 어떤 걸로 할까요? 어떤 걸로? 아무나 한 명 대답해 주시면 그걸로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남자는 분호. 요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. 이제 완성. 자, 지금 노타이에 지금 할 거 요거 쓰고 있고요. 지렁이 안다는 게 진짜 더 좋은 거 맞나요? 아, 저는 지렁이 파라. 아 근데 놀래미 같은데 이거? 놀래미 아닌데? 히트했어 히트. 아 씨 중요한 순간에 파도도 옵니다. 파도. 밍크터 없이도 가능합니다. 저 지금 참돔 히트 같은데 왜 다들. 낙수꾼님 계셨어요? 낙수꾼님? 왜 다들 말씀이 없으세요? 저 지금 참돔 히트 되니까. 아, 저 뜰채가 지금 너무 멀리 있는데. 치고 나가는 거 보니까 참돔만 맞는 것 같아요. 드디어 얼굴 보는 건가? 아우, 디렉터리 좋습니다. 그냥 아주. 아, 기분 좋게 지금 손맛을 느끼고 있습니다. 이 맛에 낚시합니다. 자빠지면서 잡아냈어요 지금.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참돔인데 그래도 이게 올해 제 첫 수예요 지금.
아침에 뒀습니다. 한 48? 48 정도 되네요. 낙석군님 생타이 되네. 생타이 돼. 낙석군님 화이팅. 저 생타이로 잡는 거 처음이거든요. 타이 아니 지렁이 없이 잡는 거 처음인데. 히트 히트 히트. 히트 히트. 히트. 친다 쳐. 쳐요 쳐 지금. 아까보다 사이즈 좀 더 작은 것 같아요. 우와, 근데 얘가 사이즈 조그만데 이거 소리 들려요 지금? 릴링 소리 들리세요? 릴링? 찔띠 느낌 진짜 좋네요 이게. 역시. 오, 지금 방금 이거 쬐어요. 세 마리 잡고 조기 퇴근 가지야. 사이즈 좋아, 사이즈 좋아. 사이즈 아까보다 좋아. 대박 대박. 어이 차가. 어이 차가. 아까보다 사이즈 더 좋아요. 얘는 한 53 정도 되겠네요. 일단 두 마리 잡았으니까 기분 좋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뻐꾸기님 지렁이 달았다가 낙석군님이 지렁이 빼라 그래서 뺐거든요. 지렁이 빼고 빠른 릴링 하니까 잡혔어요 지금. 오늘 아주 잘해줬어요. 너 차이라봐. 너 칭찬해. 두 마리 잡았어요. 내려도 되겠네요. 바로 내리겠습니다. 카메라입니다. 일단 요 천덤 낚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. 저는 들어가는 길에 섬 쪽이랑 어초 포인트에 고기들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하고 들어갈게요. 저는 멀미하는 선장 차보이였고요. 제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제 영상을 제작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. 바이바이. 놀래미입니다. 놀래미. 여바 긁었는데 놀래미가 나오네요. 지렁이 물고 나왔어요.
아까 잡은 참돔 두 마리. 포야 포. 갑니다. 이번에 성공했습니다. 어느 게 더 맛있을까요?